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 64를 휴대용으로 개조를 할 때 가장 문제점은 이 아날로그 스틱입니다. 순정 아날로그 스틱의 신호는 오른쪽으로부터 YB, YA, XB, 그라운드, VCC, XA입니다. 일반적인 아날로그 스틱의 경우 VCC, 그라운드, Y축, X축 4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날로그 스틱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닌텐도 64에 맞게끔 변형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활용을 해서 신호를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칩을 활용을 해서 일반적인 아날로그 스틱을 닌텐도 64에 맞게끔 변형을 시켜줍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서드파티 컨트롤러입니다. 일반적인 아날로그 스틱을 사용하는 서드파티 컨트롤러를 활용하면 개조가 가능합니다. 이번 개조에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활용을 해서 개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컨트롤러 커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트롤러 커팅은 이런 모양으로 커팅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모양이 커팅이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상단에 확장 메모리라든지 접속할 수 있는 확장 슬롯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커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커팅 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하단 부분에 오실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오실레이터가 손상되지 않도록 미리 제거를 해주신 뒤 커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필요한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도 먼저 제거를 하신 뒤 커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작게 커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런 모양으로 커팅을 하셔도 괜찮은데요. 컨트롤러가 구동되기 위한 최소 조건은 오실레이터와 그리고 두 개의 저항 또 칩에 연결되는 그라운드와 전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부품들은 제거를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사용에 따라서 확장 메모리를 조금 더 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상단 부분을 남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설명대로 절단 면대로 커팅된 모습입니다. 여기에 있던 오실레이터는 제거가 된 상태이고요. 그 좌측에 있던 저항도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절연 테이프를 가운데 붙여주었는데 이 부분은 원래 그라운드 부분인데 오실레이터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에 저항에 달리기 위해서 절연 테이프를 붙여준 상태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항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성 프로그래머 툴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롬라이터를 사용을 해서 내용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PCB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우측 상단을 보시면 작은 점이 있고요. 이 점 부분이 1번 핀이 되겠습니다. 전원이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반대쪽 아래쪽 부분은 그라운드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보드상에서 이 부분이 그라운드가 되니 이 부분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날로그 스틱이 움직이기 위해서 핀을 연결해 줄 텐데 하단에서 여섯 번째 핀부터 연속으로 네 번째 핀까지 케이블을 연결해 줍니다. 컨트롤러 칩 하단에 연결해 준 케이블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순차적으로 2번, 3번, 6번, 7번 핀에 연결해 줍니다. 네, 이번 개조에 사용될 아날로그 스틱은 스위치 아날로그 스틱이고 스위치 아날로그 스틱은 0.5mm 5핀 커넥터를 사용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13번 핀에 연결되는 핀은 Y축이며 스위치 아날로그 스틱에서 4번 핀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2번 핀은 X축에 연결이 되며 스위치 아날로그 스틱에서는 1번 핀에 연결이 됩니다. 커팅된 보드를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닌텐도 64 케이블에서 빨간색은 전압입니다. 흰색은 데이터 핀, 그리고 검은색은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커팅된 보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 64 연결이 된 상태고 아날로그 스틱도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 버튼이 연결된 상태이고요. 자, 이번에 메인보드를 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펜으로 자를 부분을 표시를 해준 상태입니다. 네, 커팅된 보드의 모습입니다. 전면 부분의 모습이고 뒷면을 보면 상단에 카세트가 꼽히는 부분에 선이 그어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측면에서 보면 홈이 파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하단에 동판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홈을 파주었습니다. 이제 보드를 90도로 구부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드를 90도로 구부렸을 경우 길이가 짧아져서 조금 더 작은 공간에 보드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옵션적인 부분이고 작업의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90도로 꺾여진 보드를 고정시킨 모습입니다. 하단에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은 에폭시를 사용을 해서 고정시킨 상태입니다. 카세트 부분도 1:1로 연결한 상태입니다. 90도로 커팅을 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3V 라인과 그라운드 부분이 단선이 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배선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V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두 부분입니다.
보드 커팅으로 인해서 R34 부분이 상단 카트리지 연결 부분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배선을 통해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팅된 모습에 따라서 PIF 6번 라인이 끊어지게 되는데 이 두 부분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PIF-IC를 재배치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치할 위치는 여기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전원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레이터 3.3V, 5V를 준비를 했고 먼저 5V부터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이프를 포함한 닌텐도 64가 구동되기 위한 배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영상 출력 단자에서 컴포지트 영상을 연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3.3V, 5V,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단에 점퍼백이 꼽혀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될 게임은 젤다 무주라의 가면입니다. 네, 이제 전원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동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2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3부에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